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왔습니다. 오늘 9시에 우리 같이 동료가 좀 사러 왔고요. 아까 대학에서 갔다 오고 오늘 여기로 왔어요. 저는 권리당원 아닙니다. 대의원이고요. 아마 여기에 대의원이 거의 없을 겁니다. 대의원이 뭐가 문제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는 8월달에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모든 최고위원 당대표 후보자들은 누구한테만 연락할 줄 아십니까? 16,000명 대의원에게만 전화오고 문자가지고 열어줘서 합니다. 나머지 권리당원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몰라요. 그렇지만 대의원은 아닙니다. 맨날 전화와요. 저요 최고위원 누구 나오는 누군데요 누군데요 누군데요. 왜? 나머지 전당대회는 전국 당원대회 주말이 전당대회입니다. 또 모르셨죠? 당원대회라 했는데 대의원 대회라고 차례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리고 뭐냐면 그들에 의해서 16,000표 16,000명을 위해서 우리 민주당이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죠! 16,000명 못 보니까 그게 뭔데? 조금 그래요, 대의원들. 막말로 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고 눈에 띄고 지역위원장 눈에 띄면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닙니다. 숫자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귀중한 자리가 아닌데 민주당의 가장 1년에 한 번 있는 큰 잔치는 대의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공직자는 누가 보십니까? 국민이 없습니다. 여러분, 당직자는 누가 없습니까? 당원이 없습니다. 대원이 당원입니까? 아니죠. 권리당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권리당원이 늘수록 100만 명 이르게 되면, 그들은 한 표가 200표, 300표가 되는 구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웃을 치고 권리당이 들어와도 우리는 아무런 헛소리가 되는 거고요. 민주당의 주인은 대의원이 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절대 저는 솔직히 대의원 때 있으라고 하세요. 그냥 대의원도 한 표, 권리당원도 한 표로